향무거부를 짧게 한 번, 또 좀 길게 한 번에서 두 번 한 것인데요. 이별께라도 그 절차적인 방법, 절차를 선택한 것은 뭐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. 대부분 가볍고 판단이 일천해서 그렇게 한 것이라고 우리 국민들께 말씀을 드립니다. 좀 더 진중하고 무거운 정치로 정치 여생을 마무리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당무 거부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완전히 생각합니다. 다만 그때 두 번 다 당이 분열되지 말고 좀 통합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입장이 있었습니다. 그런데 좀 분열의 위기가 있었습니다. 그래서 결국 탈당이라는 명분으로 당이 사실상 분열됐습니다. 그 분열되지 않기 위해서 저희 의원들은 다 노력했습니다. 탈당을 막으려고 노력했습니다. 제가 원내대표를 하면서 제가 총 책임을 졌습니다. 탈당하려고 하는 분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가지고 계신 두 분께 어떻게든지 의견을 좁히기 위해서 노력했습니다. 사실 되지 않았습니다. 제 잘못을 많이 인정합니다. 그러나 그때 당시 그 분열은 박근혜라든지 일단 촛불혁명이라는 것이 이어지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는 상당히 어려운 정권교체도 예상됐었습니다. 그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던 점,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도 판단을 유보하고 있습니다. 다만 절차를 그렇게 선택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